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서 찾아간 경상남도 김해. 이 마을 인근에 있는 산에서 어르신! 사람이 계속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산만 가면은 사람들이 사라진다는데. 예. 아니. 아니 산속에 들어가면은 빠져 들어가고 나올 수가 없어요. 들어가면 안 사람이 되죠. 가면은 주변 기울이는 가면 사람이 사라져. 어? 옛날 우리 집 사람도 버스케로 갔을 땐가 한번 안 나온 적 있었어. 그 네? 산이 어디 있는데요? 저쪽으로 해서 절로 해서 올라가면 있습니다. 어디요? 바로 저 산에서 사람들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다는데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라진 사람들을 찾아서 자객산을 찾았습니다. 해발 약 378m의 자객산 정상에 다다를 때쯤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 방금 눈앞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네? 보세요. 없어졌죠? 없어졌어요. 진짜 없어졌어요. 도대체 이 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재빨리 따라갔지만 이미 사람은 사라진 뒤였는데요. 사라졌어요. 왜 이렇게 옷이 많지? 이 추운 날씨에 겉옷까지 굳이 벗어두고 어디로 간 걸까요? 어디 계세요? 뭘까요? 소리 들리죠? 어디 계신데요? 소리 들리죠? 아이고. 아니 지금 땅에서 솟으신 건가요? 왜 거기 계세요? 이 안에 찜질방처럼 너무 따뜻해요. 사람들이 사라진 곳으로 보이는 수상한 굴. 그 안이 궁금하다. 정체를 밝히기 위해 옷을 벗어던지고 직접 그 안으로 들어가 보는데요. 조금씩 내려가는가 싶더니 어느새 제작진도 굴 속으로 쏙 모습을 감췄습니다. 성인 한 명이 들어갈 정도의 좁은 통로를 지나자 아니 자세히 보시면요. 아까 사라지신 분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내려오시다고. 따뜻하죠? 네. 네. 그런데 카메라에 김이 서릴 정도로 굴안은 정말 온기가 가득했는데요. 우와. 진짜 꽤 따뜻한데요? 아니 세상에 양머리 수건까지 하고 계신 거 보니까 이거 찜질방 같은데요? 지금 뭐 하시고 계세요? 찜질하고 있습니다. 이 땅굴 안에서 정말 찜질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고 보니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열이 후끈 달아오르고 땀은 비오듯 쏟아집니다. 아니 도대체 이곳의 정체가 뭐예요? 찜질방이에요? 뭐예요? 아이고, 아니 제가 닦아드릴게요. 예, 땀나죠? 아 덥다. 따뜻하고 너무 좋아요. 우리 마을 공짜 찜질방이에요. 조그마한 어릴 적에 예, 나무도 하고 토끼 잡으러도 오고 오니까 이상하게 김이 올라와서 들어와 봤어요. 그러니까 찜질방 모양으로 따뜻하고 참 좋네요. 한겨울 영하의 기온에도 따뜻하다는 미스터리한 동굴. 70cm의 좁은 입구로 들어오면 그 깊이만 5m에 달해서 성인 3, 4명은 들어갈 수 있는데요. 하지만 내부에는 특별한 온열기구는 없고요. 거대한 바위로만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게 봐, 이게 그지? 바로 옆에는 이렇게 눈이 쌓여있지만 이 동굴에서는 김이 펄펄 납니다. 너무 좋다, 진짜. 마치 동굴 안에서 물이라도 끓이는 것처럼 호락호락 수증기가 끊이질 않네요. 이 온기는 지나가는 등산객의 손을 녹여주기도 합니다. 가마솥 헛반 끼는 거 맨처럼 김 쓰는 게 확 올라오지. 그 볼 때마다 뭐 이런 게 있는 거 싶어. 겨울에 등산하면서도 그냥 안 내려가고 여기서 한참 놀다가 안에 들어가서 쉬었다가 놀다가 가기도 하고 너무너무 진짜 행복하고 좋습니다. 아니 도대체 따뜻한 바람이 얼마나 나오는 걸까요? 입구에 비닐을 막아 바람이 나오는 정도를 측정해봤는데요. 빵빵하게 부푼 비닐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네. 비닐이 계속 팔라질 정도로 끊임없이 바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새 비닐에는 수증기가 맺혔는데요. 자 그렇다면 실제 온도는 어떨지 측정해봤습니다. 우선 바깥 기온은 0도. 반면 동굴에서 나오는 바람은 영상 12도였습니다. 오, 차이가 꽤 나네요. 바깥 기온과 무려 12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추운 겨울에 다른 곳이 꽁꽁 얼어도 동굴 주변은 초록색 이끼가 감싸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마치 이 동굴에만 봄이 찾아온 것 같은데요. 도대체 왜 이런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걸까요? 좋다, 진짜.
밑에 절이 있어서 절에서 불을 떼 가지고 그래서 이게 연기가 이래 올라오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서 인근 절에서 불을 피워 그 열기가 올라온다는 추측. 에이 어르신. 땅굴 인근에 있는 사찰 부처남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예. 혹시 저 위에 동굴이 이 절하고 연결되어 있나요? 우리 절에서 뭐 불을 뗀다든지 이런 거 연기는 뭐 그 열이라 이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뭐 불 때문에 뭐 굴뚝으로 다 올라가고 이래 하지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절과는 상관이 없다는 따뜻한 바람. 아니 그럼 누가 일부러 만들기라도 한 건지 아니면 어디에서 누가 뭐 불이라도 피우는 건가요? 도통 알 수 없는 온풍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자 이때는 전문가를 모셔야겠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 동굴 많이 나오는데? 생각보다 온도가 높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 동굴의 정체가 뭔가요? 좀 알려주세요. 이 동굴은 잘 알려진 풍열 동굴로서 겨울철에 따뜻한 바람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보시면 아시겠죠? 위에 이끼가 존재함으로써 항상 따뜻한 바람이 습기를 머금고 나오는 동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객산은 바위가 많은 산인데요. 거대한 바위 사이에 생긴 공간에 공기가 머문다고 합니다. 이때 여름에 들어와서 머물러 있던 따뜻한 공기가 겨울이 되면서 빠져나오는 건데요. 이게 바로 풍혈 동굴의 비밀이었던 겁니다. 여름에는 또 시원한 공기가 나온다고 하네요. 이 신비한 원리로 한겨울에는 따뜻한 동굴은 지나가는 등산객들의 추위를 달래주는 쉼터이자 마을 사람들의 사랑방이 된다고도 하는데요. 자격산 비밀 찜질방은 자연이 주는 선물이었습니다. 또니까 역시 찜질방에는 계란하고 식혜하고 궁합이 맞는 모양입니다. 예. 짠! 맛있죠? 예. 아, 시원하게 좋다. 우리 마을에 이런 게 있다는 게 진짜 자랑스럽습니다. 그래, 이 참 우리 동네에서는 보배라 보배.